자, 고1 센수학 547번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0인 원의 둘레를 12등분한 각점을 이렇게 괜찮아. 자연스럽게 해야 돼, 자연스럽게. 라고 했을 때 정의를 잘 보시면 돼요.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역함수. 시계 방향으로 60도겠지. 그죠? 그러면 GX는 시계 반대 방향 90도니까 얘의 역함수는 시계 방향으로 90도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이거는 그냥 합성함수란 소리예요. 합성함수. 그러니까 여러 번 돌린다라는 뜻이야. 그럼 F3 GE를 한다는 것은 뭐야? 이 F3 맞아? 여기 잘안 보인다. 그래서 F3이면요. 얘 먼저 하는 거죠. 순서는 X를 먼저 얘로 돌리고 얘로 돌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G,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두번 한다는 거야. 아무거나 하나 찍으세요. 뭐 5를 찍어 놨다고 치고, 그러면 두번 돌리면 90도면 얘는 11시에 와 있네요. 그죠? 11시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60도씩 세번 가는 거야. 60도. 60도, 60도. 그럼 제자리네. 맞다. 그 다음에 G3 FE. 그럼 얘는 이제는 한번 했으니까 직관적으로 알 텐데, G는 90도씩 가니까 두번 가면 180도고, F는 60도씩 가니까 세번 하면 180도야. 그러면 얘는 세번 1을 돌렸으니까 1을 90도, 90도, 90도 이렇게 4에 와 있네요. 얘 4다. 그 다음에 2에 2를 원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역함수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죠. 60도 가는 거예요. 60도. 4네요. 얘도 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HX는요, GF 합성함수라고 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가고 60도 가고, 그럼 150도 가면 되겠어요. 그지? 그럼 얘는, 그럼 HX를 새롭게 정의하면 돼. HX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150도 가면 된다. 근데 얘는 6번을 하는 거잖아. 그럼 6번. HX는 그러면 150도에다가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몇도 가는 거지? 시계 반대 방향? 90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0도 가는데, 900도는 360도 두번 가고, 그럼 720도죠. 더하기 180도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원래 자리와는 좀 다른 반대 자리가 나오잖아. 180도. 두 바퀴 돌고 180도 더 가니까. 두 바퀴 돌고, 아니, 2라고 치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180도 더 가니까 8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 그래서 기크는 이렇게 나와요.